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이렇게 카메라 한번 보시고 한번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는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 센터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정은경이라고 합니다. 네. 탈월 보기 전에 네네. 고민을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오셨어요? 오늘 저의 고민은 그 제가 이제 40대가 된 지 좀 몇 년 지났는데요. 네. 이제 좀 인생 2막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네. 이제 제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일이 마무리되면 은퇴 후에 무슨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 것인가가 고민입니다. 그 좌비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콕 집어서 네. 이런 일을 하실 겁니다라는 얘기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은퇴 후에 어떠한 에너지를 가지면서 이 패턴에서 어떻게 가실 수 있는지 정도의 그 힌트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한자를 뽑을 건데 네.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네. 흘러가는 에너지처럼 그 기운을 담아서 그냥 왼손으로 한 장만 뽑아주시면 돼요. 자, 잠시만요. 왼손으로 한 장 뽑아주세요. 한번 볼까요?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자, 이 카드를 보시면 이 카드는 우리는 하나라는 카드예요. 말뜻만 보시면 근데 제가 그 알려드리는 키워드는 뭐냐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 자,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 아니면 혹시라도 관계가 소원해진 인간관계가 있다면 그 인간관계가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사업을 하신다라던가 사업을 갖다가 운영해 나가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에 그 인간관계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솔직히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민이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자원이 마련되어 있다. 자원은 인간관계다. 그리고 이미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더 많은 인간관계가 형성될 것이니 그렇게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기본적인 에너지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매개 역할? 중간 다리 역할을 되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청신호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똑같이 왼손으로 다섯 장을 뽑아주시면 제가 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카메라로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네. 배열은 다이아몬드 대열이긴 한데, 이제 보기 편하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가 스탠다드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자, 이 카드는 마지막에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네. 하지만 처음으로 읽어드려야지만 되는 또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결책이기도 해요. 자, 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 보이는 에너지,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기질. 이렇게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자 핵심 카드가 뭐라고 나오냐면 일단 이 카드는 홀로 있음이에요.
외롭다는 거죠. 외로움이 있다라는 부분은 주변의 인간관계가 형성은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인간관계에 내가 지금 실을, 그러니까 거기에 도움을 받고 있느냐, 도움을 주고 있느냐, 만약에 본다면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는 계속 이제 소비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소비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변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카드에 보시면 이게 홀로 있음인데 외로움도 되지만 내가 있음으로 인한 완전함도 있어요. 네. 자, 나는 지팡이를 지금 짚고 있습니다. 굳은 결이.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무리의 그 우두머리. 네. 길을 내가 안내해야지만 되는 입장인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은 맨 먼저 선두 대열에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 내 뒤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나를 이제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앞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자, 그냥 이거든 저거든 나는 무조건 가야지만 돼요. 가야지만 되다 보니까 때로는 지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가야 돼요. 그래서 외로울 수 있지만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카드예요. 자, 이런 카드는 솔직히 힘도 있지만요, 고집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또. 자, 그런데 이 카드에서 보이지 않은 에너지와 보이는 에너지로 봤을 때는 양면성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조금 조화로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일을 좀 따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어떤 호기심과 도전의식이 되게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보통 유추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런 사람들은 조금 무모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면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는 꼼꼼함이 있으세요. 그 다음에 체계적이세요. 그 어떤 예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도 자유로운 어떤 모험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이게 양면성이 다 된다라고 하면 조율이 좀 가능하죠. 조율이 안 될 경우에는 한 방향만 가기 때문에 네. 조금 타격을 입을 수는 있어요. 네. 이룰 수 있는데 조금 조화로움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뭐냐면 외부적인 인간관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소소하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 자신과의 싸움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나는 해놓고도 고민이고 그렇지 못해도 고민인데 어느 누구도 재촉하거나 다그치지 않는데 맞아요.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검열이 되게 남들에 비해서 조금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심하시다 보니까 항상 편하지가 않은 거죠. 아, 맞아요. 편하지 않는 그 마음은 뭐냐면 밖으로 나갔을 때에도 예를 들면 아까 한 장의 카드는 주변에 사람이 네. 많다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만큼 마음이 따뜻한 반면에 따뜻하다 보니까 나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돌아오면 나를 좀 이뻐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못한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또 이게 어려워졌나? 맞아요. 자기 검열이 항상 나는 뒷전이고 맞아요.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마음이 무겁게가지고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가벼워야지만 이 모험심과 이 체계적인 어떤 예민함을 끌고 갈 수 있는데 마음의 무게가 무거워지다 보면은요 머리가 이제 약간 검은 구름이 이제 씌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보이겠죠? 거울을 구름을 닦아내야지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저는 힐링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힐링 중에는 좀 나를 좀 예뻐해 주시는 마음이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돌보지 않는 마음. 아. 네, 나를 돌보지 않고 주변을 더 많이 본다. 아. 물론 이제 그것이 나를 이제 또 충만하게 했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기 탓을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해결책이에요. 네. 이 카드를 보시면 뭐냐면 체계적이시면서도 모험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조절이 가능하시잖아요. 네, 네. 이 카드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뭐냐면 창조하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되게 역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창조라기보다는 자기 틀도 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틀이라는 게 뭐냐면 약간 고지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지식하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직업적인 성향이 많은 이제 많이 반영되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주로 선생님이셨어요. 주로 선생님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가르치시는 교육 쪽에 이제 직종이 있는 분들이 이 카드를 많이 뽑으시는데 네. 그분들은 후학을 양성하는 데에는 가장 큰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의 단체를 유지하는 데도 되게 큰 도움이 되시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세요. 그런데 이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냥 조금 유연해지면 좋은데 유연해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 상황이 변했을 때에는 본인의 그 내적 갈등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이게 새로운 장르가 없는데 어떻게 찾아가야지만 되지? 라고 하면 보통은 이게 뭐 또 달라졌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조금 멍 때리거나 그냥 바라보는 경향이 있지만 답을 찾으려고 하죠. 왜 뭐가 문제였을까 고민을 찾아보자. 이건가 저건가.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아니지만 의외로 딴 곳에서 나한테 문제가 아닌 전혀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데에서 온 어떤 문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내가 시스템을 바꾸면 되는 거거나 거기에 맞춰주면 되는 건데 순간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이제 이거는 조금 유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엉뚱하더라도 딱 떠오르는 나의 그 생각이 때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죠. 물론 용기가 안 생기죠. 왜냐면 늘 해왔던 게 있는데 갑자기 잃어버리면 주변의 시선도 무시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많은 고민이 필요한 어떤 카드이긴 하지만 정말 이제 복잡하거나 답답할 때에는 하던 대로의 그 패턴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전혀 다른 곳에서 나를 그냥 드라마 보듯이 그냥 나의 인생을 드라마 보듯이 들여다보듯이 딱 보면 의외에서 쉽게 답을 찾을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기본 아까 전에 카드에 대해서 구체화 시켰을 때 제가 본 때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은퇴의 삶을 떠나서 지금 현재 선생님이 갖고 있는 기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지금 여기 체크가 되는데요. 기질로 봤을 때에는 되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은 맞는데 자기 자신은 정작 사랑하는 마음도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라는 카드 조금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제 말씀 들으면서 그 이제 지나갔던 이제 몇 년의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 같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막 이렇게 생각나고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눈가가 벌써 촉촉해지셨는데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실제 좀 주세요. 아직 약간 불안불안해요. 진짜 이상하다. 그러시구나.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부분을 볼 건데요. 조금 심플하게 볼게요. 어떤 거냐면 은퇴 후는 일단은 이제 이 카드에서 왼손으로 세 장을 뽑아주시면 돼요. 이 카드를 봤을 때 저는 선생님께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은퇴 후의 삶은 혹시 어떻게 되기를 바라세요? 그냥 뭐 뭐라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무료하지 않고 막 이렇게 큰 돈을 버는 일은 아니더라도 뭔가 좀 뭔가 외부에 도움이 되는 일, 자아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 그런 일을 꼭 생업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그런 걸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카드에서 주는 메시지가 어떤 카드냐면요. 일단 이제 이게 성장통이에요. 그 다음에 이 카드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목구멍까지 찼다. 뭐 이런 어떤 이제 당신한테 기회문이 열렸습니다. 라는 카드이고 이 카드는 문제예요. 문제의식. 자, 저는 이 카드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이 세 장의 카드에서 읽혀지는 부분이 있어요. 은퇴 후의 삶은 어떤 부분으로 보여지냐면요. 지금 마을 미디어를 하시는 선택하시는 것도 이제 이 카드에 미루어 제가 짐작했을 때에는 저는 깨닫는 과정에 이제 들어가셨다고 생각을 해요. 깨닫는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 카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탐구한다고 나와요.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탐구하는데 그 탐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물질적인 부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전체의 문제 의식에 여전히 같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좌비 아니더라도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어떻게든지 이제 그 나이에 맞는 아니면 그 어떤 연배라고 해야 되나요? 맞는 어떤 문제의식의 그 관찰의식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의식으로 계속해서 더 탐구하고 탐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연륜에서 오는 그 경험치라던가 그 용기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어떤 주변을 또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죽는다 내가 희생한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것이 해결이 된다면 니 한 번 던지리라
계속 던져야 되나? 지금 카드를 보면은 네. 지금 끊임없이 성장한다고 나와요. 근데 이게 방송에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주의 의식하고 하나가 된다고 나와요. 우주의 의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더 큰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멈춰 있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멈춰 있지 않고,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얘기한다면 돌을 닦는다고 해야 되나요? 멈춰버려요.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시는 어떤 그 마음가짐으로서의 움직이시는 네. 마을미디어의 그 사업이 네. 지금은 징검다리 역할이신 것 같고 그 징검다리 역할에 그 많은 어떤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또 다른 공간, 영역에서 절대 쉬지 않고 더 증폭이 돼서 그 어떤 지금 갖고자 계신 어떤 자의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애민? 애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으로 활동을 또 하고 계세요. 그래요? 네. 자, 지금 올 한 해가 지나면 어렵다고 한다면 네. 그 다음에 가면 또 어렵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가면 또 어려우실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점점 스케일은 커지고요. 그 스케일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답을 줄 만한 단체라던가 경험이라던가 내 힘도 딸려요. 그래도 더 커져요. 그러면 또 해야 돼요. 근데 하세요. 하시는데 그러니까 더 문제에 빠지시게 되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짙은 어둠이 있으면 새벽이 온다고. 점점 계속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지만 남들이 넘들지 않는 그 문제에 이제 뛰어드신다는 거죠. 소용돌이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한 종착점을 가기 위해서 지금 네. 현재 이렇게 마을 활동도 하시고 마을 미디어 활동도 하시고 제2의 은퇴 후에 더 큰 어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막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은퇴 후의 삶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보다 더 강한 더 강한 나는 어떤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을 것이더라고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풀어드리지는 못하는 네, 부분이 네.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마도 미루어 짐작컨대 나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을 때라는 그 부분에 살을 좀 더 붙여서 거기에 네. 계획을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네. 듣고 싶었던 말씀. 다행이네요. 네. 네. 진짜 오늘 듣고 싶은 말씀 다 들었고 네. 너무 마음을 쪽지게처럼 찍어주시고 네. 힐링 시켜주시고 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두려움 그런 것들도 조금 없애주신 것 같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아무튼 자주 찾아뵐게요. 제가 좀 자주 찾아뵐게요.